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지난번 1부 그래니 할머니 이야기에 이어서 2부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제대로 한번 더 소설 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오늘 보여드린 2부는 바로 그래니와 슬렌더리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니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슬렌더리나와 엮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그래니와 슬렌더리나의 그 가슴 아픈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슬렌더리나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부터 할게요. 자, 지난 1부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족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그래니의 할머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 그리고 아빠인 슬렌더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니의 손녀인 슬렌더리나까지. 일단 엄마, 아빠, 그리고 슬렌더리나 이 관계는 팩트입니다. 왜냐면 제가 최근에 플레이했던 하우스 오브 슬렌더리나 편을 보시면은 마지막에 그녀의 가족 사진이 등장을 합니다. 이 게임에서 슬렌더리나의 엄마가 처음 등장하고요. 그리고 아빠는 슬렌더맨이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집니다. 일단 제가 현재까지 슬렌더리나 시리즈를 2편까지 플레이를 했는데요. 앞으로 제가 플레이할 슬렌더리나 3편에서는 과연 어떤 떡밥들이 또 뿌려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본 주제인 할머니와 슬렌더리나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렌더리나는 저주받은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저주받은 아이라는 걸 아느냐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우스 오브 슬렌더리나, 즉 2편을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녀의 집에 가보면 그녀의 어린 시절이 담긴 액자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살펴보면 귀신일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섬뜩하게 생겼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슬렌더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그리고 핍박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슬렌더리나를 저주받은 아이라고 할때 할머니만큼은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니는 슬렌더리나의 친구이자 엄마이자 그리고 할머니였죠.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고 들어오는 날에도 그녀는 항상 너는 사랑을 받을 자격 있는 아이야 라고 항상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슬렌더리나는 할머니의 사랑으로 그나마 버틸 수가 있었죠. 그녀의 사랑으로 점점 밝아지려는 모습을 보이던 슬렌더리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와 슬렌더리나는 서로 헤어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슬렌더리나 가족들은 대저택으로 이사 가게 되고, 그리고 할머니는 한 숲속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하지만 할머니가 없게 되자 슬렌더리나는 점점 미쳐갔고, 결국에는 일가족이 전부 사망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뭐 이후에는 일부에서처럼 할머니가 저주에 걸려가지고 뭐 사람들을 뚜까뚜까 막 패고 다니는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민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니를 플레이해보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슬렌더리나 이스터에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고민형을 유모차 안에다 넣으면 슬렌더리나 나온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고민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할머니와 헤어지고 난 후에 곁에 아무도 없었던 슬렌더리나에게 고민형 테디는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자, 이사를 간 후에도 사람들의 핍박은 계속되었고, 이때마다 그녀는 집에서 테디와 함께 놀면서 위로를 받았죠. 그래서 그녀는 어른이 된 이후에도 그 테디 인형을 버리지 않고 항상 소중히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들의 죽음 이후 할머니는 저주받기 이전에 그녀가 정말 아끼던 고민형 테디를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놓습니다. 근데 빌어버그린 인간놈들이 그걸 또 발견을 기어코 해가지고 그거하고 또 장난질을 칩니다. 아니 진짜 인성 말이 됩니까? 그렇게 소중한 의미가 담긴 고민형하고 막 장난질을 치다뇨. 각성 할머니를 농락시켜 봅시다. 뭐요? 뭐 어찌됐든 할머니는 손녀와의 추억이 가득 담긴 고민형을 누군가 손을 대자 이를 지키기 위해 각성 모드를 발동시킵니다. 그 고민형에는 슬렌더리나의 영혼이 담겨있기 때문에 각성 모드 상태에서는 그 고민형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안 내고 숨어 있어도 할머니가 쫓아오는 모습을 볼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고민형 엔딩을 보게 되면 할머니가 정말 따뜻한 눈으로 고민형을 바라보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를 통해 할머니가 저주를 받아서 이성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슬렌더리나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오늘 소설을 써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꽤 그럴듯하고 또 감동적인 스토리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다음 슬렌더리나 3편에서는 또 어떤 떡밥들이 있을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랑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